제가 지금 인모드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라서 지금 멍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창피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피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집 인턴님 사진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서 반응이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 메이크업을 너무 따라해보고 싶어서 한번 따라해보는 김에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맨날 카메라 바꾼다 바꾼다 해놓고 드디어 바꿨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달라 보이나요? 먼저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블러링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모공 보정도 돼가지고 베이스로 바르기도 좋고 약간 에센스 바른 것처럼 촉촉해져서 가볍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다음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19호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 오늘 피부 상태를 보시면 커버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보이시죠? 커버가 잘 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스파츌라 브러쉬로 얇게 얇게 쌓아서 발라줄 거예요. 와, 진짜 얇게 발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아직 못 사신 분들 꼭 사서 써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양볼 쪽이 커버가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발라놓고 나머지 발라줘야 할 것도 퍼프로 이마 쪽부터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커버가 잘 되라고 이렇게 픽싱시켜준 다음에 먼저 발라준 쪽부터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 커버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레이어링해서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로 모공도 같이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어주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따라 조금 더 못생겨 보이지 않나요? 제가 눈썹 탈색을 한번더 해가지고 더 밝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전 지금 멍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됐는데 아직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어서 컨실러로 한번더 위에 두껍게 올려볼게요. 이번에도 스파츌라 브러쉬로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얹어볼게요. 여기 팔자주름에도 멍이 들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윈터님이 피부가 되게 하얀 걸로 유명하잖아요. 좀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의 베이스를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퍼프로 다시 밀착을 시켜주고 지금 얼굴 이렇게 눌러도 조금 아프거든요. 지금 인모드 붓기도 아직 얼굴에 있어서 못나 보이네요. 좀더 얼굴 화사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시켜줄 수 있는 핑크톤의 블러 파우더로 이렇게 탁탁탁탁 살살살 치면서 근데 윈터님 사진을 보면 이날 되게 촉촉한 느낌의 결광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피부 표현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멍 커버된 게 벗겨지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매트하게 고정시켜줄게요. 아이브로우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너무 노랗지만은 않은 라이트 브라운이라서 딱 이날 구찌 윈터님 눈썹 컬러랑 비슷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윈터님은 저보다 눈썹이 일자형에 가까운 눈썹이라서 위에 부분 위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지겨우실 것 같은 제 애착 쉐이더 삐아 라스트 블러쉬 쿨박스로 이목구비 쉐딩을 해줄게요. 이게 쿨톤한테 되게 착 붙는 컬러 같아요, 아무래도. 윈터님의 이목구비가 저세상급으로 탁 뚜렷하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목구비에서 조금 더 이목구비를 강조시켜줘야 돼요. 윈터님 코가 되게 오똑하시잖아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코끝을 오똑한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도 이렇게 끊어줘서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마와 미간이 이어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입체감이 저는 윈터님보다 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잘 살려줘야 돼요, 더. 그리고 얼굴 외곽도 좀 이렇게 가로의 여백이 조금 있는 동그란 얼굴형이기 때문에 이 가로 여백을 좀더 신경 써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특히 전 여기 옆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여기 부분을 구렛나루부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옆광대가 최대한 없어 보이도록 음영을 줘요. 하관 여백도 좀 줄어들어 보이게 해주고 윈터님 입술이 저보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밑에 입술도 이 정도 동그란 모양으로 도톰해져야 할것 같고 윈터님은 위에 입술이 저보다 한요 정도 좀더 두꺼우신 것 같아요. 여기 인중 부분이 살짝 긴 편이세요. 그래서 위에 입술을 너무 오버랩 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인중 부분 입술은 입술 산만 살려줄게요. 되게 동그란 입 모양이시라서 입술 길이가 너무 연장돼 보이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줄게요. 지금은 살짝 뭔가 어색한 듯 하지만 이따가 립 바르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애교살도 지금 먼저 살짝 강조시켜놔 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음영을 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브라운 톤 컬러들이에요. 윈터님 아이 메이크업을 보면 딱 이렇게 뉴트럴한 톤으로 음영이 짙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영이 굉장히 진하게 딥하게 들어간 편이라서 이렇게 비슷한 톤끼리 모여있는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팔레트를 가져왔고요. 늘 그래왔듯이 베이지 계열로
아예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렇게 언더까지 넓게 사용해줄게요. 다음은 아몬드 느낌의 컬러로 한 여기 정도까지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애교살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저는 눈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트여있는 눈인데 윈터님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트여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제눈 그대로 음영을 주면 안 되고 애교살은 이 앞에까지는 음영을 주되 이 끝에는 올려서 영역을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음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주는 영역을 조금 좁혀서 쌍꺼풀 라인 위쪽, 살짝 위쪽까지 오도록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애교살까지 음영을 좀 진하게 넣어가지고 음영을 쌓아주는 방식으로 중안부를 줄여주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윈터님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두 컬러로 한번더 음영을 앞뒤로 강조해주면서 좀더 딥한 음영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눈매가 위로 올라가 보이도록 위에 방향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언더라인 음영도 아까 줬던 음영 라인보다 더 좁게 애교살 음영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이랑 아이라인 그릴 곳을 생각해서 위에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음영감을 쌍꺼풀 라인이랑 거의 저는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음영감을 주고요. 앞에 음영도 뒤에만큼 진하게 이렇게 눈 떴을 때도 컬러감이 조금 보이도록 좀 강하게 넣을게요. 마찬가지로 언더 음영도 눈밑 점막 근처 음영이랑 애교살 음영까지 같이 줄게요. 눈두덩이 음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게끔 입체감을 주면서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 중앙까지만 어둡게 잡아주고 그래야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눈매처럼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그리고 이때 윈터님 메이크업이 펄감이 거의 없어요. 저도 매트하게 가지고 갈 건데요. 밝은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부분을 조금만 밝게 해줄게요. 윈터님이 애교살이 또 두툼하게 뿅 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교살의 도톰함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뭔가 입체감이 훨씬 살아나면서 진한 음영감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완전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먼저 살짝 집어줄게요. 원래 이 정도로 짙은 음영 메이크업엔 속눈썹이 좀 화려한 속눈썹을 붙이는데 여기서 윈터님은 거의 속눈썹이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제 속눈썹으로 뷰러랑 마스카라만 해줄 거예요. 일단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레지스트 컬러 펜슬 그래파이트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앞부터 꼼꼼히 속눈썹 속과 점막을 채워준 다음에 아이라인을 생각보다 아이라인 꼬리 부분과 두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위로 올려 빼서 고양이 눈매를 강조시켜 줄게요. 그리고 삐아 아이라이너 재즈 컬러로 눈 앞머리부터 중앙부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준 다음에 아까 썼던 다크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주변을 음영이랑 어우러지도록 스머징 시켜 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로 짙은 아이 음영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연출해 줄 거라서 지금보다 속눈썹이 조금 더잘 보이는 듯하게 이 앞머리 쪽에는 거의 속눈썹이 안 보이게 해주고 이 부분 쪽이 속눈썹이 가장 잘 보이더라고요. 윈터님이 원래 속눈썹이 여기가 제일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줘서 해주고 그리고 블러셔는 쉐딩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음영감을 줄수 있는 뮤트한 핑크 컬러를 써볼게요. 윈터님이 이런 차분한 핑크톤 컬러를 광대에서부터 여기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바르셨더라고요. 쉐딩이랑 같이 음영을 주는 듯한 블렌딩 방법이 더잘 어울려요. 카메라 광량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광량을 살짝 올렸거든요. 이제 기다려왔던 립 메이크업. 제가 구찌 윈터님 메이크업 중에서 다른 메이크업도 너무 예쁜데 입술 컬러에 완전 반해버렸었거든요. 저 조합 꼭 발라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날 바로 사진 보자마자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똑같은 조합 찾아냈어요. 손등에 테스트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윈터님 입술 색깔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단 빨리 발라볼게요. 먼저 웨이크메이크 듀얼젤 글로우 틴트 7호 피그필링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윈터님이 립 베이스 컬러를 살짝 누디하면서 뉴트럴한 핑크 베이스 컬러를 바르셨더라고요. 광택이 좀 살아있는 제형으로 광택감을 주면서 살짝 오버립을 해서 동그란 입술이 되도록 발라주고 여기 부분 입술을
좀 없애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동그란 듯한 입술을 만들어주고 뮤코 피오니 피지로 입술 중안부 쪽에 발라가지고 컬러 뭐냐고 엄청 문의 왔던 제품이거든요. 완전 쿨톤 컬러. 컬러감이 진짜 예쁜데 윈터님이 이렇게 입술 중안부에는 엄청 쿨하고 라이트한 핑크톤을 바르셨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입술 중앙에 위주로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컬러감이 진짜 오묘하면서 예쁘거든요. 지금 립이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광택이 특징인데 이런 투명한 발색이 자연스러우면서 청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강렬하니까 뭔가 퇴폐적이면서 청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윈터님이 여기에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찍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베이스가 광채가 조금 살아있는 피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로 결광을 살려줄게요. 코끝에 광을 살려주고 결도 살려주고 이마도 한 번씩 쓸어주고 이렇게 결광이 있는 피부로 만들어줬어요. 일단 메이크업은 완성했고 머리가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최대한 집에 있는 비슷한 가발을 가져왔는데 착용해볼게요. 윈터님은 좀더 부드러운 브라운 톤의 염색몬데 브라운 가발이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얼마 전에 사뒀던 자연 흑발 단발 가발을 썼어요. 일단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완성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쿨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쿨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머리도 흑발이고 하니까 쿨톤 메이크업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메이크업은 윈터 구찌 쿨톤 버전인 걸로. 그리고 메이크업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쿨톤 버전 윈터 구찌였습니다. 윈터 구찌? 구찌 윈터. 안녕. 다음에 또 봐요. Caught my eye, knew you were mine. Magic hit me like a heart.